지금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좀 잡아주실래요? 어머, 이 남자 봐라. 허벅지가 있네. 어, 말라 보이는데 은근 땅땅한 거 봐. 와, 선희 씨 대단하다. 완전 남자예요. 이거 업자 불러야 돼요. 아,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냐고. 아, 진짜 내가 미쳤나 봐. 선희 씨 너무 고생했어요. 아,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남자라면 응당하는 거죠. 그래 하긴 고생한 게 없지. 아, 그래도 선희 씨가 오니까 안 되던 게 돼서 너무 좋아요.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그런 말도 쓰세요? 그럼요. 제가 고자성어를 자주 써요. 뭐요? 고자성어요. 고자가 뭔 말을 했다는 거야? 고자성어? 난 아직 고자가 아닌데. 쓸 일이 없는 거지 고자는 아니야. 선희 씨도 공부 좀 해야겠네. 고자성어를 자주 쓰면 유식해 보인다니까요. 아, 고사성어. 아휴, 또 시작이구나. 알아서 불러드려야겠다. 아, 네. 저도 저기 고사성어 좀 공부 좀 해야겠어요. 선희 씨,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저희 집에 왔다고 또 저랑 결혼하느니 뭐니 그런 과대망사는 금물이에요? 과대망사는 또 뭐야? 거대망사 스타킹이야? 과대망상 아니야? 아유, 그럼요. 저는 그런 과대망상은 안 해요. 그럼 선희 씨 고생하셨는데 술 한잔 하실래요? 술이요? 아, 네, 좋죠. 한잔 해요. 저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술을 마셔봐야 그 사람이 진심을 알 수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잠시만 계세요. 술 가지고 올게요. 아, 네. 아유, 맥주가 아니라 소주 드세요? 센술 좋아하시나 보네요? 센술을 먹어야 취하죠. 아, 잠깐만요. 선희 씨 안주 갖고 올게요. 어, 네. 뭐 좋아하세요? 새우 좋아하세요? 문어? 아니면 오징어? 야, 씨, 나온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한 거야? 저는 오징어 좋아요. 아, 오징어라고. 오징어, 또 오징어를 고르네. 잠시만 계세요. 아, 네. 안주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안주라고 주는 거야? 소주에 과자를 준다고? 요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여기다 먹어? 이게 안주예요? 네, 오징어 좋아한다면서요. 자갈치랑 새우깡도 있는데 그걸로 드릴까요? 아, 아니요, 됐어요. 이거 먹을게요. 이거 좀 한잔 하시죠. 민우 씨, 한잔 받으세요. 네. 선희 씨도 한잔 받으세요. 아, 네. 아, 이 여자 과자에다 소주 먹는 거 보니까 완전 주당인 것 같은데. 아, 씨, 오늘 걱정되네. 난 취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건배할까요? 아, 네네. 짠. 원샷. 아, 근데 미미 씨는 술을 원래 이렇게 잘 드시는 주당. 미미 씨. 아니, 뭐야? 술 잘 먹는다며? 뭐 한 잔 먹고 뻗은 거야? 어이씨, 뭐야 이게? 국민 여러분을 위해 힘쓰는 새로운 정당, 아정당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약정이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3년마다 최대 77만원을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인터넷 TV는 47만원, 정수기는 30만원, 설치 당일 바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알뜰폰도 전화 한 통으로 쓰던 번호 그대로 이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365일 언제나 아정당으로 전화 한 통만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정당! 아정당! 어우! 와! 와! 아니, 코끼리야, 뭐야? 아, 여기서 지금 저기서 여기 오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막. 와,
아니 근데 이 여자는 술도 못 먹는 여자가 술을 먹자고 한 거야. 근데 술 취한 모습도 예쁘네. 아유 안 돼. 또 화장실부터 좀 갔다 와야겠다. 아유. 이쁜 건 알아가지고 내가 왜 취하니? 어디 나를 어떻게 하나 좀 볼까? 이 자세가 섹시한가? 이 자세가 섹시한가? 아이고 참 완전 떡이 됐네. 떡이 됐어. 아니 이렇게 이쁜 여자가 왜 혼자 됐을까. 아휴 미미 씨 일어날 때까지 술이나 혼자 한잔 해야겠네. 아니 이놈은 여자가 술에 취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왜 공격이 안 들어와?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 큰일인데. 안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안 돼.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이게 무슨 냄새지? 하수구가 역류하나? 아까 괜찮았는데? 저 에어컨 필터가 썩었나? 왜 이런 냄새가 나지? 미미 씨가 화분에다가 거름을 줬나? 아닌데? 아니 저 어디서 이딴 냄새가 나는 거지? 아이씨 뭐야? 설마 미미 씨가 방구 꼈나? 에이씨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거 방구가 아니라 이건 똥 싼 거야 이건. 아우 냄새. 아씨. 아 어쩌지? 참았어야 됐는데. 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큰일이네 이거. 아씨. 아 이거 내 냄새도 아닌데.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아씨 이 새끼 뭔 냄새야. 아 못 찾겠네. 아 뭐야 이거. 아 아우 머리야. 아 미미 씨 아 좀 괜찮으세요? 아 저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 마시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술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넌 일단 내가 유산균부터 챙겨줘야겠다. 아 이제 좀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미미 씨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았어요? 아이씨 그래요 냄새 나요. 남자가 그런 걸 모른 척 해줘야지. 그렇게 꺼내고 싶었어요? 뭘요? 내가 방구 꼈다고요. 사람이니까 방구 낄 수도 있고 냄새 날 수도 있는 거지. 나 같은 미인이면 냄새 안 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타고 있어서 그 냄새가 안 나냐고 물어본 건데. 아 그럼 빨리 말했어야지. 아이씨 아,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선희 씨가 부끄러워할까봐 방구 낀 척 연기 좀 해봤는데 어때요? 재밌죠? 아 그러네요. 재밌네요. 아 긴장이 좀 풀리네요. 야 지가 꼈구만. 변비가 악성이네 악성. 아 괜히 엄한 화분이랑 에어컨한테만 뭐라고 했네. 아 근데 미미 씨 술을 진짜 못하시네요. 선희 씨 저 잘 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절대 저 이상한 짓 그런 거 안 했어요. 좀 이상한 짓 좀 해라 임마. 너는 멍석을 깔아줘도 못 노니? 아 이런 스타일 별론데 재미없는데. 아 이제 미미 씨도 일어났고 저 이제 좀 가볼게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자가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안 돼? 아 된다고 임마. 아 끝까지 재미없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 이제 가볼게요. 좀 쉬세요. 네.
아, 비비 씨, 제가 휴대폰을 두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X됐네.